왜 침을 하냐면 우리가 소변이나 혈액을 한번 정확할 것 같죠. 근데 우리 몸은 우리가 산성도가 7.35에서 7.45로 엄청나게 정해져 있어요. 혈액에는. 네. 그러면 이 범위를 절대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 몸이 산성화가 돼 있어도 혈액 검사하면 7.35에서 7.45 사이에 있어요. 혈액은. 혈액이 무너지면 그거는 질병 상태로 가버려요.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가다 보니까 매주 이제 월요일마다 환자분의 그 소변 검사를 해서 그 산성도를 체크하신다고. 산성도를 좀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소변을 가지고 체크는 아니에요. 그럼 혈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네. 혈액도 아니고 침을 해요. 침. 아, 침으로? 왜 침을 하냐면 우리가 소변이나 혈액을 하면 정확할 것 같죠. 근데 우리 몸은 우리가 산성도가 7.35에서 7.45로 엄청나게 정해져 있어요. 혈액에는. 네. 그러면 이 범위를 절대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 몸이 산성화가 돼 있어도 혈액 검사하면 7.35에서 7.45 사이에 있어요. 혈액은. 혈액이 무너지면 그거는 질병 상태로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은 어떻게 보면 산성도가 산성화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검사하기엔 기준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어디예요? 암 주변에가 산성화가 되냐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소변은 또 정확성이 떨어지냐면 소변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몸에 혈액은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7.3이 7.45에. 근데 내가 산성 음식을 막 먹었어. 네. 그러면은 이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되죠. 그러면 어때요? 소변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 소변을 빠져버리니까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변은 완전 산성화가 돼갖고 나온 거죠. 이거는 내 몸의 산성화가 아니고 먹은 음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침은 암 바로 주변에 간지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관하고 세포 사이에 간지력이라고 있어요. 이 간지력에 산성화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암세포 주변은 간지력이거든요. 그럼 이건 우리 침은 간지력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침을 침에 대한 산성도를 체크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시기에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 중에 달라요.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잘 때 오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산성화가 됐다 안 됐다를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아침에 막 기상하자마자 침을 가지고 산성도를 체크를 하고 또 아니면은 30분 후에 그래서 체크를 해가지고 막 기상했을 때 산성도가 6.7 이하다. 네.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체크해서 6.7 이하다. 그러면 산성화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30분 후에 체크를 해가지고 7.0 이하다. 그러면 산성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고 아주 세분화돼서 볼 수 있는 특화된 리트머스 시험지가 따로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산성화를 체크해야 되는데 산성화가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느냐.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산성 물질을 몽땅 만들어내요. 그냥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젖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암세포는 주변을 젖산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암세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포도당을 사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젖산을 나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암은 젖산이 필요해요. 암세포는 이 우리 정상세포로부터 항상 공격을 받아요. 면역세포가 와서 계속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산성화를 만들어 놓으면 면역세포가 공격을 잘 안 해요. 그냥 악착같이 그래서 산성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을 잘하게 만들려면 어때요? 산성화를 못 만들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산성화를 만들지 마라 하는 거고 산성도 체크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악성암일수록 더 그래요.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음식인가요? 그렇죠. 음식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본인들이 먹으면서 나 산성 음식 먹고 있어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게 산성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3대 영양소가 뭐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렇죠. 네. 세 가지죠. 네. 탄수화물은 나중에 대사가 되면 뭘 만들어요? 젖산을 만들죠. 네. 젖산, 강산이에요. 네, 네. 단백질을 먹으면 아미노산이 되죠. 네. 아미노산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지방 먹으면 지방산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산성이에요. 산성.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일단은 산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3대 영양소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네. 네. 그러면 이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뭐예요? 바로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네, 미네랄. 미네랄은 특히 이제 우리가 칼륨. 네. 우리가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라는 게 방송에 종종 나오죠. 네. 이렇게 어떤 패널들 나와가지고 뭐 칼륨이 많은 음식, 뭐 토마토, 뭐 네. 바나나, 뭐 비트,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칼륨을 많이 먹으라 하냐면 칼륨이 알칼리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칼륨은 우리가 세포 안에 물을 많이 채우게 하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칼륨이에요. 칼륨을 많이 먹으면 세포 탈수를 막아줘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을 주지만 산성화를 막는.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이건 알칼리 토 미네랄이에요. 칼륨은 알칼리,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그러니까 알칼리 쪽에 가깝다. 그래서 네. 알칼리 토 미네랄인데 이게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이 산성화를 막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물이에요. 물. 물은 우리의 중성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산성운도를 막아주잖아요. 희석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물을 마실 때 우리가 미네랄을 같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산성화를 막아주는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암은 일단은 저는 그래요.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본인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산성화를 막는 일이라는 거예요. 산성화되면 면역도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암세포들이 그 산을 좋아하는 거고 그 산을 뭔가 희석시키고 좀 적게 하는 게 미네랄이라는 말이죠. 산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산성화를 만들어 놔야 지가 안 죽어요. 면역세포가 접근을 못하게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산성화를 해놓으면. 그럼 이제 그 암을 굶겨 죽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 네.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암을 굶겨 죽인다는데 네. 천만에 암은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네. 굶어 죽지 않아요. 암이 네. 암을 가진 사람보다 30분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아, 나보다 더 산다. 그렇죠. 30분을 더 살아요. 네. 그런데 네. 우리가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안 먹었어. 굶었어. 굶으면 나는 굶어요. 진짜 굶는 거예요. 네. 내 암은 굶을까요? 안 굶는다는 거예요. 네. 왜냐? 내 몸에 있는 거 다 갖다 써요. 나는 내가 움직이려면 근육이 필요하잖아. 네. 내 보온을 하려면 지방도 필요하고 내가 굶었을 때 갖다 쓸 재료들의 간이나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써야 되는데 안 주면은 처음에 갖다 쓰다가 내 먹을 거 없어져. 나는 기아에 허덕여. 그런데 암세포는 내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육 지방까지도 다 뺏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있는 사람들이 어때? 체중이 쑥 빠지고 빼빼 말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암을 굶어 죽인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식을 해요. 맞아요. 단식하는 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암 치료법이 없을 때는 단식을 많이 했어요. 네. 뭐 한 15일씩 단식도 하기도 하고 네. 막 이래 했는데 결과적으로 단식을 하는 이유는 네. 암세포를 굶어 죽이기 위해서 했던 게 보다는 해독 때문에 했던 거예요. 내가 굶으면은 우리 지방이나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내 몸 안에 노폐물,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찌꺼기들이 꽉 끼어 있는 부분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는데 암 환자분들이 이 단식을 암세포를 굶어 죽인다고 네. 하는데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암세포는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소식을 하고 적게 먹고 하게끔 하느냐. 단지 뭐냐면 암세포가 가져갈 수 있는 영양소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0g을 하루에 필요하다. 네. 근데 내가 120g을 먹었어. 그러면은 20g이 어디로 가느냐. 암 환자들한테는 암세포가 가져가. 그러니까
어때 내가 가능한 적게 먹으면 암세포가 그날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줄이잖아요. 네. 그럼 성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우리 환자분들이 먹을 때 평소 때 자기가 먹는 양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환자들한테 양을 줄이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냐?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음식이 내가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고프지 않다고 하는 게 나한테 그날 필요한 적정량을 먹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보죠. 네. 근데 인간은 절대 안 그래요. 진화적으로 볼게요. 네. 수만 년 전에. 네. 지금은 우리가 재배를 하고 막 사육을 해서 뭐 얼마든지 얻어서 먹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네. 어떨 때는 먹을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막 계속 굶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유전자에 뭐가 있냐면 음식은 항상 풍족할 때 많이 먹어줘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배가 고플 때 그걸 갖다 쓰게. 그러니까 내가 충족해서 충분히 먹는다는 것은 잉여분까지는 같이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축하기 위해서 비축분까지 먹어야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축분은 빼자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가져가는 양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굶기는 거죠. 조금 줄이는 거.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암세포를 굶겨서 죽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단식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요즘에 뭐가 있어요? 저탄고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네. 지방을 늘린다. 이제 이런 걸 하잖아요. 네. 이런 게 하는 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는 거 이건 별로 안 좋아요. 탄수화물을 아예 줄여버리고 지방만 먹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세포가 에너지를 주로 쓰는 것은 탄수화물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도 갖다 써요. 그런데 지방은 별로 그렇게 갖다 쓰지를 못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만 넣어주고 탄수화물을 줄여버리면 암세포가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은 못 가져가고 지방만 이렇게 넣어주면은 정상세포만.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오래 못해요. 비계덩어리 하루 종일 먹으라 하면 못 먹죠. 네, 그렇죠. 하루만 지나도 못 먹는데 이거를 계속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케톤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케톤식, 네. 케톤식. 이게 케톤이 오래 되면은 이 신장 기능을 좀 나빠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케톤식을 하는 사람들은 냄새가 많이 나요. 네. 케톤 냄새, 예,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는 것은 네.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탄고지도 완전 극단으로 가는 이런 방법을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단식은 암을 좀 굶게만 만드는 거 굶겨 네. 죽인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굶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식이라든지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헐적 단식이죠. 간헐적 단식.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하고 점심만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녁을 굶어버려요. 저녁을 굶으면 점심 먹고 그 다음날 아침 가지가 보통 16시간. 네. 그 16시간 동안 굶는 거예요. 그 간헐적 단식은 권할 만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소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야채를 많이 먹어버리면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지방 단백질을 적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일단은 배가 고프지 않게끔 만드는 것은 위를 갖다가 채워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위를 채식으로 해서 먼저 싹 채워버려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밥이 잘 안 들어가요. 고기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절대 암은 절대 굶어 죽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가 성장을 늦추기 위해서, 암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게 먹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